잠실에 사는 강결입니다. 영혼이 하나야.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꿈을 보진 못하겠지만 어차피 우린 이미 가족이고 지금까지보다 더 자주 연락드리고 더 자주 만나요 우리. 사랑하는 내 개리 형, 늘 고맙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종국이 형 잘. 실감이 나질 않아. 형님이 초창기에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아 한강에서 밤새고 우리 집에서 함께 누워 제발 잘 될 수 있게 기도하고 깔깔 웃으며 뒹굴고 소주 한잔 하면서 꿈을 키우던 때가 그립네. 건강하고 결혼해서 멋진 가정을 꾸리고 함께 늙어가자.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7년 동안 함께하면서 정말 둘이서 많은 얘기도 나눴고 특히 머드게임 같은 거 할 때는 늘 방도 같이 쓰면서 샤워 순서 기다렸었지. 처음에 네가 그만둔다 할 때 정말 화도 나고 또 네 얘기가 한편으론 이해도 되고 참 이상한 감정이었어. 이젠 네 의견을 존중해야지 어쩌겠니. 사랑한다 개리야. 야, 넌 참 고생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고 하는 일 다 대박 나라. 우리 안 볼 거 아니잖아. 슬퍼하지는 말자. 자기 너 꼭 미남되라고 피부 미용기기 사왔다. 꾸준히 해서 꼭 미남되자. 아, 아마도 내가 없는 다음 주 녹화부터 네 생각이 많이 날 거야. 그치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기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너의 목표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할 거야. 언젠가 내가 다시 예능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 연락해라. 알았지 게리야? 안녕. 부끄럽고 약간 오글거려서 이쯤에서 마무리할게. 또 보자. 전화할게. 수고했어 게리야. 겔리겔리 겔리 오빠 저 멍지예요. 오빠가 떠난다는 얘기 듣고 사실 너무 충격받아서 몇날 며칠 정신이 없었어요. 난 너무나도 당연하게 언제일지 모르는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할 거라고 함께 할 거라고 너무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오빠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서 우리가 내가 몰랐던 것도 미안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암스럽고 그랬어. 뭐 7년 동안 늘 있던 그 자리에 강계리가 없어서 마음 아리고 쓸쓸하겠지만